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? 사인하는 말. 뭐야? 동기하고.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도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1번. 윤정아, 이거 마이크 같이, 얘도 같이.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. 법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. 그래서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네.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? 사인하는 말. 뭐야? 동기하고.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도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1번. 윤정아, 이거 마이크 같이, 얘도 같이.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. 법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. 그래서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 이낙연 전 대표가 네. 오늘 내일 좀 거취 표명 예고했는데 입장이 어떠세요? 사인하는 말. 뭐야? 동기하고.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도처럼 안전하고 문제가 없다면 1번. 윤정아, 이거 마이크 같이, 얘도 같이. 국회의원 경력 한 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. 법 만들고 협상하고 특검 임명하고 수사 계획 짜고 인력 선발하고. 그래서 상황이 객관적으로는 어려울지라도